지난주 부활절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연대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는데요.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 모인 이들은 또 한 번의 눈물과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분향소 앞에서 열린 위로 예배에는 유가족들과 통합 측 관계자, 시민 등 약 70명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순창 총회장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늘지고 슬픈 곳을 찾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자고 말했습니다. 철륜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철륜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있는 말로 위로할 수 없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하러 와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오여민 바이올리니스트가 추모의 의미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를 연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유가족협의회의 최경아 운영위원은 참사 161일째를 맞이했지만 지금도 매일 또 다른 모양의 슬픔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굳건히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이태원 참사 기독교인인 어머니들은 기도를 잃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태원에서 망연자실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주시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총회는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며 회복을 돕기 위해 12구 참사 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사회선교위원회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한 쉼터도 지원해왔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이순창 총회장은 참사 유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위로와 연대의 말을 건넸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발생 6개월째에 접어들며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희생된 가족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국교회의 섬김은 우리 사회가 항상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